최근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돈 2천만 원을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무려 3억 원까지 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광풍이 다시 몰아치고 있는데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 얘긴지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방금 한 거래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봤는데 2007만 원에서 2008만 원 사이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2018년 1월 종가 기준 2,500만 원까지 치솟았다가 12월에 350만 원대로 폭락을 했는데요.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가 34개월 만에 2,000만 원을 다시 넘은 겁니다. 최근 한 달 상승률이 37%에 달할 정도로 상승폭이 가파릅니다. 비트코인 호재와 함께 알트코인, 그러니까 대안코인들의 가격도 덩달아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리플의 경우에는 한 달 사이 비트코인 상승폭의 두 배가 넘는 75.43%가 올랐습니다. 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우선 코로나19 상황과 좀 무관하지 않은데요. 최근 각국 정부 그리고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에 나서면서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졌고 또 달러까지 약세가 이어지면서 대안 자산에 대한 수요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가상화폐의 회의적이었던 기관 투자자 그리고 대형 금융사까지 가세하면서 가격이 더 오르는 상황인데요. 이용자 수가 3억 5천만 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 온라인 결제 플랫폼 페이팔은 이번 달부터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를 시작했고 싱가포르 최대 상업은행 DBS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민은행 주도로 디지털 위안화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테스트를 이미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 경제팀의 가상화폐의 우호적인 시각을 가진 인사들이 대거 포진하면서 비트코인 열풍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단순히 가치가 상승하는 걸 떠나서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하는 안전자산이 될 거다 이런 식의 시나리오까지 나오던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예.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이 지난 10월 보고서에서 금을 대체할 통화로서 금과 견줄만 하다는 분석을 내놓긴 했습니다. 금보다 거래가 쉬우면서 공급량은 적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시티은행도 최근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은 21세기의 금이라면서 내년에는 3억 5천만 원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t's hard to say is it worth the price it's trading at today? But do I think it's a durable mechanism that you know, do I think will take the place of gold to a large extent? Its staying power gets better every day. I think the risks of Bitcoin going to zero are much, much lower than they've ever been before. 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데요. 가상화폐는 실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금과 비교할 수가 없고 또 돈 세탁이나 불법 자금 조달 등 범죄에 쓰일 수 있다면서 제2의 튤립 버블이 될 것이다. 이런 평가도 많습니다. 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